회사에서 얘기해요. 어젯밤에 많이 혼란스러웠을 텐데 내 말 믿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. 우리 언니 살아있는 게 확실한 거예요? 김현주가 전화 걸어왔던 그 핸드폰이요. 명의자 박연수. 어제 김은영 씨가 찾아갔던 그 병원 간호사였어요. 이름이 좀 낯익어서 알아보니 전에 저랑 같이 일했던 간호사였고요. 그럼 그 병원에 언니가 어제 남편한테 얘기 듣기 전에 박연수 씨한테 얘기 들었거든요. 네, 김현진입니다. 박연수예요. 어젯밤에 제 핸드폰으로 전화 받으신 분 김윤진 선생님 맞으세요? 네, 말씀하세요. 저한테 핸드폰 빌려서 통화했던 그 여자분이요. 김현주예요. 1년째 갇혀있다고 했고요. 그 환자한테 전화 빌려준 거 알고 병원장한테 바로 핸드폰 뺏겼어요. 우리가 그 병원에 대해 알았던 걸 알면 김현주를 또 어디로 데려갈지 모르니까 남편의 말을 믿는 것처럼 속여야 했던 거죠. 10년이나 날 속여온 남편한테 그 정도 거짓말쯤이야. 근데 언니가 살아있다면 한지열은 왜 언니를 죽였단 거짓말을 한 걸까요? 김현주를 찾으면 알 수 있겠죠. 남편이 왜 그런 거짓말까지 해야 했는지.